그러니까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라는 명령문이네요. 자, 연극 관람하러 간 적 있나요? 연극 재미, 생각보다 재밌는 건 되게 재밌는데 재미없는 건 즐겁게 되면 그쵸, 중간에 졸 수도 있어요. 존 적 있어요. 네, 존 적 있어요. 뮤지컬 보다가도 잤고. 아니, 너무 스트레스가 공부하고 문제네요. 쌤, 명성황후 보다가 잤어, 쌤. 명성황후 보셨어요? 명성황후 너무 지겨워서. 명성황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일본인한테 그 죽은 그 왕황후 얘기한 거예요? 학교. 황후라고도 하시면 안 돼요. 민비예요, 민비. 고종? 왜요? 고종 아내가. 우리 고종한테도 황제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와이프는 왕후라고 해요? 원래는 다들 명성황후. 네, 그 너무 우리가 너무 국뽕인 거고 민비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민비, 민 뭐뭐예요 이름이. 그다음에 나라 재산을 엄청 많이 해두셨죠 이분은. 심지어 일반인 집을 밀어버리고 그 거기를 병원을 지어가지고 외국인한테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왜 모르는 거야? 아, 그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 동생을 고쳐줬거든. 어쩌라고 지할 거. 그래가지고 나라 그냥 아무 백성 집 그냥 헐어버리고 그 자리를 병원을 만들어줬어요. 대단한 여자죠. 명성황후 때문에 동학운동이 일어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액트리스 하면은 우리 여배우인데 사실 요즘에는 액터, 액트리스 그냥 비교를 굳이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배우입니다. 근데 요즘은 막 편견이라고 해서 해브 가지다. 어디언스 하면은 청중이죠. 코미디 하면 뭐예요? 코미디라고 말을 많이 하시겠지만 희극. 아, 그래서 희극인들이 막 그렇죠. 코미디. 희극이죠. 코스튬 하면 의상이 되겠죠? 디렉터 또는 다이렉터 하셔도 되고 감독입니다. 아니, 무비 디렉터가 영화 감독이에요? 이거. 아, 몰라. 다른 거. 무비 디렉터 영화 감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맞습니다. 뭐 예능, 뭐 연예업 이런 거 연예하는 사업. 얘들 연애랑 연예랑 다르죠? 연예는 뭐예요? 연예인 아니잖아.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예능할 때 예자잖아요. 예술. 무빙 하면 움직이는 아니죠. 감동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세트 하면 여기서는 무대 세트겠죠. 영화 세트. 우리 세트장 할 때. 세트장은 세트라고 그러고요? 네. 세트장이 아니 세트. 세팅, 뭐 배경. 뭐 깔다 보이는 거. 또는 뭐 설정 이런 거죠. 쇼잉 하면은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보여주는 또는 보여주는 것 해도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을지 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보여주는. 내려보자고. 희극하면 일단 코미디 해주시면 되겠죠? 비극은 트라지디라고 합니다. 트라지디. 비극은 뭐예요? 희극의 반대말이 비극이에요. 비극적인 로메오와 줄리엣. 비극적이죠. 로메오와 줄리엣 알아요? 네. 그걸 보고 결말 알아요? 몰라요. 로미오가 약 먹고 죽은 척 했는데 그거 보고 줄리엣이 따라 죽었잖아요. 아, 그게 원래 결말이에요? 네, 둘 다 죽어요. 사랑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비극이에요. 난 그게 뭐, 난 그거 야, 그렇지, 만든 줄 알아. 나 만든 거인 줄 알았지. 해피엔딩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와, 넌 다 해피엔딩으로 나와. 햄릿이, 햄릿 소설들이, 그 햄릿 소설이래. 셰익스피어 소설에 비극이 꽤 많죠. 리어 왕도 있고, 햄릿도 있고. 나중에 문학 가시면 다 배우게 돼요. 쌤은 진짜 그거 뭐야 영문과 갔을 때 그거 원서로 배웠거든.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심지어 외국인 교수님이 연극을 하라고 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연극 대사처럼 읽으라고. 심지어 영어도 요즘 영어가 아니야. 그 16세기, 17세기, 15세기 그때 영어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자, 봅시다. A funny play, film or situation that makes you laugh. 자, 너를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연극이나 영화나 상황인 거죠. 이게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미디 영화도 있고요. 그죠? 근데 코미디 영화 되게 재밌어. 감독, 디렉터, 다이렉터 하신다고 했죠. 근데 왜 불편해? 자, someone 누군가입니다. Who gives instruction? 자,
지시, instruction 하면 지시야. 지시를 내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to actors, 배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for a movie or play, 영화나 연극을 위해. 이런 걸 하는 사람, 누군가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태연이 뭐? Is please가 뭐예요? P-R-E-S-S입니까? P-L-A-I-E-S입니까? Plays. 플레이에 아니에요. 플레이에 plays잖아요. 놀다 할 때. Play soccer 할 때 play 같은데? 아니, 그 F. 아, F. Fly잖아요. 배경은 뭐겠어요? 세팅이겠죠? 그쵸. 시간이나 장소를 우리 배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요? 우리 전쟁 소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배경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이 1950년이었으니까 그때가 배경이 되겠죠? 그런 소설이 있어. 되게 재밌는 건데. 무슨 장르? 한국 전쟁 말이야.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 외갓집이 있고 친할아버지 집이 있어. 친할머니 집. 그런데 그건 놔두고 가시고 그 숙제만 챙겨가세요. 근데 이 친할머니 집은 이게 뭐였더라? 친할머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친할머니네는 이게 공산당에서 지금 전쟁 중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빨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군. 외할머니 집 하필이면 남한군이었던 거야. 그런데 여튼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 되게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 집에 이제 다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 죽었다 하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는데 구렁이가 한 마리 와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막 감싸고 있어. 나무를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그런데 이 구렁이가 그 죽은 아들이었던 거야. 왜 전쟁하다가 둘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계속 누구를 위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만 징징 감고 있었다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재밌어요. 그 학교 다닐 때 배워. 학교 국어 시간에 배울 거야, 고등학교 때.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 우리는 그거 뭐야,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게 좋다 보니까 내게 너무 좋잖아요. 시대 배경이라던가. 뭐 많지, 근데. 그쵸. 그 다음에 의상 하면은 커스튬이겠죠? 자, 일단 옷은 옷이야. 어떤 옷? That actors wear in a play or movie. 배우들이 입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입는 옷을 커스튬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게임 요런 것들도 되겠죠. 게임 의상 커스튬 많이 하잖아요. 게임 캐릭터들, 그치? 감동시키는 하면은 moving. 자, making 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feel emotional. emotional은 감정적인 거야. emotion이 감정이잖아. emotional 하면 감정적인 거야. ing 감동시키는 이거든. 그러니까 하게 만드는 이런 말이야. 공연장은 세트겠죠? 우리 무대 세트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스테이지, 무대나 다른 장소래요. 어떤 연극이 수행되는 무대나 다른 장소가 되겠죠? 앞에 찍어가는 거야. 너네가 제일 힘든 게 나중에 국어 할 때 그거 할 거야. 고려가요라던가. 네? 고려가요요? 뭐 가시리 있고 뭐 어쩜 그런 거랑. 아니에요. 가요라니까. 고려가요인데 뭐 시조 같은 거야. 지금 살짝 아니 옛날 아니야. 그리고 조선 후기 가면 막 사설 시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조가 그런 거 모아서 외국 그 중국 노래를 약간 시조처럼 만든 게 무슨 노래처럼 만든 게 뭐 시조 뭔가 그거라고 말해. 중국 노래를 시조 같이 만든 거라고. 몰라요. 제대로 안 들었어 그때. 아닐 걸. 중국 노래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 뭐라는 거야? 아니야 김 쌤. 역사 왜곡이 이제 시조까지 시작되나? 아니 진짜 아니 약간 비슷한 빈강 그런 거였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인이 맞나? 희한하단 말이지. 자, the setting of this story.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어디랍니까? Is in 한 여자 대학교라네요. 아이씨. 아닌데?
아, 그렇네요. A 19th century women's college. 얘들아, 이거 읽을 때 women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woman 아니에요. 19세기 여자 대학교랍니다. They become, 그들은 된대요. 뭐가? Close friends in school. 이게 2번이 되겠네요. 3번, there is some comedy. 코미디가 좀 있긴 하지만, but it is a sad story. 그것은 슬픈 이야기랍니다. 그것은 이다, 슬픈 이야기. 그죠? It shows, 그것은 보여준답니다. 뭐를? The lives, 삶과 and 우정이겠죠. Friendship, boy, of four students, 네 학생들의. Never Say Goodbye는요, is director Mark Peel. 자, 마크 필, 감독인 마크 필의 first play라는 거죠. 첫 연극. 그죠, 첫 연극입니다. In 5 years, 5년 만에. 저거 유명한 거예요? 몰라요. 20 years later, 20년 뒤에 they meet again. 그들은 다시 만나고요. And 이야기한답니다. Talk about their lives. 승수야! 네? 이거 매겨놓을 테니까 가. 틀리면 내일 제시치자. 네. 내가 좀 바빠서 지금 네 매겨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순서가 5일. 그죠? 4263인가 보네요. 546이 되겠네. 자, 봅시다. Last night was the first showing of Never Say Goodbye. 자, 지난 밤은 이었다. 뭐? 첫 번째 쇼잉, 상영이었다고 해주시면 되겠죠? 연극이면 상연이라고 하나? 영화는 상영이라고 하는데 연극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아, 욕은 욕인 줄 알았어. 욕이요? 상영? 아니, 아, 클라스. 아니, 나 진짜 집에서도 잘못 들어가지고. 클라스. 첫 번째 상영이랍니다. 뭐의 이제 오브가 나온 뒤에서 오전 Never Say Goodbye의 첫 번째 상영? 첫 번째? 뭐지? 이게 뭔지 물어봐야 되겠다. 연극을 첫 번째 공연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오브이 나오면 뒤에서 먼저 해석하는 거. 당연하지. 앞에서 해석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Kinds of 뭐 이딴 것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is is director Mark Peel's first play in 5 years. 자, 이것은요. 이다, is, 이다, 그 다음에 디렉터, 감독, Mark Pills, 마크 필즈, 보이죠? 누군가의 first play, 어우, 아, 걸렸어. 첫 번째 연극이랍니다. In 5 years, 5년 만에요. The setting of this story까지가 주어네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다, 어디, 어디라는 거예요. In, a, 어디 속이래? 19세기 19th century 세기 women's 여자들의 college 대학교에서이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대학교 속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대학교 안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든 is가 나온다라는 거 in 나오고요. It shows 그것은 보여준답니다. The lives and friendship of four students. 자, 이만큼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여준다. 뭐를? 내 학생들의 삶과 우정. 야, 네 명의 삶이니까 당연히 라이브 즈겠죠. 그냥 라이프만 오겠어요. 우정은 못 세니까 그냥 friendship 온 거고요. 우정을 안 할 수 없지. They become close friends in school. 이건 너무 쉽죠. 그들은 된답니다. 친한 친구, 절친이죠. 학교에서. 20 years later, 20년 뒤에요. Later 같은 표현 굉장히 좋죠. They meet again. 그들은 다시 만나고요. And they talk. 그들은 이야기한답니다. 뭐에 관해서요?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한답니다. There is some comedy. 내고 가세요. 아, 희극이 약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이다. 뭐다? Sad story. 슬픈 이야기랍니다. 이야기는 셀 수 있는 거니까 앞에 어가 왔네요. 근데 이야기를 어떻게 셀 수 있어요? 뭐 그냥 로미오 줄리엣 뭐 이렇게 이름으로 셀 수 있는 거? 제목으로? 이야기를 셀 수 있는 거? 이야기는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하도 어 스토리나 스토리 즈를 많이 봐가지고. 이게 왜 셀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본 적은 셀 수 없는 거를 중점적으로 외우지. 셀 수 있는 걸 외우진 않거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상해. 한번 고민해 볼게요. The actors are good. 자, 배우들이 are good. 훌륭하답니다. 그죠? 굿은 훌륭한, are이랑 만나야 훌륭하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most, 대부분이 뭐다? 이다, women, 여자들이다. 그죠? Their acting is very moving. 그들의 acting, 연기는요, 어떠어떠하답니까? 매우 감동적이다. 그죠? Bu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play. 하지만! 있답니다. 얘들아, problems니까요. There are이 온 거 아시겠어요? 네. 뒤에 복수가 오니까 there are이 왔다라는 거. 왜냐면 문제들이 있답니다. With the play, 뭐와 함께, 연극과 함께, 연극을 가지고, 연극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그 연극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위드 아주 내기 좋겠죠? 아주 지우기 좋아요. 이런 것들. 해석이랑 잘 안 어울리는 애들. 그죠? First, 자, 첫째로요. The set and costumes aren't very realistic. 자, 뭐가? 첫째로 배경과 의상들이 어떻답니까? 매우 리얼리스틱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the story is not probable.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그렇죠. 있을 법하지 않다라는 말이야. probable이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Ashley Kim, the lead actress, actually wrote the play. 자, Ashley Kim이라는 누구? 이거는 삽입이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주연 여배우인 거죠. 리드한다잖아요. 주연인 거예요. 주연 여배우인 Ashley Kim이요. 실제로 썼대요. 그 연극을. 좀 내릴게요. 자, while she is good at acting, her writing needs some work. 아이고, 까네요. While은 반면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중요하죠. while 반면에. She is good at acting. Be good at. 아, 이런 거 내기 너무 좋죠. 어디 어디에 좋다,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말이야. Be good at. Be good for이 어디 어디에 좋다고 미쳤나 봐.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잘하다. 자, 연기를 되게, 연기는 능숙한 반면에 her writing, 그녀의 writing, 쓰기는요. needs 필요로 합니다. 좀 더 몇몇에 좀 작업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형편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죠? 깜짝아. I give this play a rating of 3 out of 5. 나는 준다. 이 연극 에겔르리 나오는 거죠. 에게 뭐를 준다라는 거예요? 5점 중에 3의 별점을 준다라는 거죠. 어, 짜요, 그죠? 레이팅이 별점이잖아요. 등급 매기는 걸 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럼 5점이 만점이죠. 그렇죠. 5점 중에 3점. 그러니까 3 out of 5가 뭐다? 5 중에 3이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야, 내가 얼마 좋아요. 이거 통 하고 비워버리고 3 out of 5 이런 표현 어디 갔어? 얼마 있어 보이니? 5분의 3의 5점 중에 3점의 별점을 주었다라는 거죠. It is nice entertainment for a female audience. 자, 그것, 뭐가, 연극은 이래요. 뭐, 훌륭한 흥미거리, 재미있는 거리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 여성 청중들을 위해서. 뭐, 나름 괜찮은 엔터테인먼트 정도는 되는데, 즐길 거리라고 해볼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뭐 굉장한 뭐 작품성이 있다거나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 여성 청중들에게는 뭐 나름 나이스한 엔터테인먼트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으로 얼마든 곳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요즘에 배달음식 시켜먹고도 리뷰 쓰잖아요. 그죠? 여기 뭐야? To review. 리뷰하기 위해서죠. 뭐를요? A play. 연극을요.
그죠? 여기 리뷰 나와있죠? 논평하다, 비평하다. 얘들아, 비평이랑 비판은 달라요. 비판은 다 짜고짜 까는 거예요. 저 여기 음식점 별 한 개 줄게요. 사장이 뭐 같이 생겼으니까. 이런 게 비판이에요. 너무 까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게 비판이에요. 근데 비평은 객관적으로 그걸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봐. 우리 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선거할 때 TV 나오면은 맨날 서로 까기 바쁘잖아요. 그런 거는 비판이에요. 그죠? 비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냥 서로 싫은 거지. 생긴 것도 꼴보기 싫고 그냥 하는 짓도 다 꼴보기 싫고 그런 거죠. 그런 게 비판입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아이고 의상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은데. 프로버블 이런 단어 참 좋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럴듯한 프로버블. 가까운인 거잖아. 아씨 가까운이라고 해석하면 1번도 가능하죠? 그런데 느낌이 2번 같죠? 그죠? 나 그래서 놀랬어. 어, 1번도 가까운인데? 이러면서 클로즈를 뭐라고 해석한 거야? 친밀한이라고 해석했네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내는 건 약간 좀 문제 오류가 있어요. 이거 1번 체크할 애들 많을 것 같은데? 느낌으로 2번을 푸는 거지. 아무튼 여기 2번 할게요. 내 2번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즈가 봐봐 얘들아. 가까운이지만 여기서 클로즈는 거리가 가까운이 아니잖아요. 마음적으로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해석은 같이 되지만 그렇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는 거지 거리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리적으로 가까운 건 애인이지 친구랑 왜 가까이 붙어있어요. 징그럽게. 그래서 약간 술 먹으면 가능하죠, 그죠? 애인이 없으면 친구랑. 아, 더럽죠.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요? 서로 이성친구와 놀아야죠. 동성친구 노노. 동성친구 고민 해결할 때 좋죠. 별로 딱히 그게 해결되진 않지만. 자, 일단 마크 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플랫 하면은 뭐냐면 줄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뭐 했어? 오피니언, 지 의견을 적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레이팅은 별점이 되겠죠? 자, 뭐예요? 네 명의 여성 친구들이 meet again, 다시 만나고 talk, 이야기한답니다. 뭐에 관해? 그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댔어요. 아니, 왜 나 찍은 거 했어? 자, 의견이 뭐예요? 액팅이 왜 안 보이지? 눈이 나빠서요. 왜 안경을 안 맞춰? 쌤도 안경 끼는데. 어? 아, 쌤 안경 줄까? 아니 안경을 이렇게 딱 했는데 네 실험 몇 나와? 난 몰라. 너희 껴봐 이거 잘 보이는지. 거기서. 아니 쌤은 밤에 드라마 볼 때 드라마 볼 때 안경 안 그렇게 두껍진 않네. 그럼 걸로 쌤 0.4? 내 눈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거 정해줘봐. 정해 꺼봐봐. 어, 전 눈 진짜 나빠요. 이거 어, 이거 0.1 밑으로 내려. 거의 안 두꺼워. 거의 안 두꺼워요. 근데 어제 안경 드라마보다 빠가트렸어. 나 우리 세명 내지까지. 어, 선생님 안 보여. 똑같아요. 거의 차이. 얼마나 나쁘길래 그래 눈이? 진짜 나빠요. 그래서 집에서 안경 끼고 있는데요. 빠가트렸어요. 어, 언제나 맞추겠어. 수술해야지. 주세요 안경. 아 맞다 그러고 다이어트 안경 쓰는구나. 아유 칠판이 안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돈만 많았으면 85인치짜리를 했을 텐데 돈이 없었어. 요즘에 약간 또 살짝 가난해져가지고. 왜요? 가난과 부유함이 좀 자주 바뀌어요. 인생이 이상해. 자, 얘가 의견을 남겼어요. 그죠? 얘들아 별점 남길 때는 의견도 같이 써줘야 돼요. 왜 싫은지. 뭐 군만두 서비스를 안 줬어요. 네? 뭐 이런 거. 왜 싫은지 의견을 적어야 된단 말이지.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죠? 배달시킬 때. 요즘 사장님들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거 왜 있잖아. 그 재민이맘 되게 유명하잖아요. 몰라요? 인터넷에? 누군데요? 재민이맘이라고 해놓고
애랑 둘이서 같이 먹을 건데 짜장면 한 개 시키고 짜장면 양 좀 낭낭하게 달라고. 그리고 애기가 좋아하니까 군만두 두 개만 좀 넣어달라고. 근데 사연님 그렇게 안 줬어. 그러니까 마음이 팍 상해버렸다면서 별점 억지 짜게졌거든. 그런 리뷰를 남기면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누가 병신이야? 엄마 병신이지. 아니 짜장면 한 그릇 더 시켜주는데 돈 얼마 한다고? 얼마 안 해. 권한 하나 보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없으면 와이프를 그렇게 구걸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돈 갖고 약간 좀 스트레스를 주겠지. 얼마 썼어 하면서 막 생활비 검사하고. 그러니까 돈은 얘들아 나중에 벌면은 누가 한 명이 관리한다는 건 너무 멍청한 생각이야. 어떻게 믿어? 돈 잘 받는 거 만나면 돼. 어떻게 믿어? 너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와이프 앞으로 100억대 보험을 들어놓고 죽이는 거야. 그 이번에 그 95억 그거 보험 있잖아요. 캄보디아 와이프. 봤어. 조수석에 앉혀가지고 트럭에 갖다 박아가지고 95억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무죄 났어. 네? 그런 세상이야. 야 누가 봐도 당연히 죽였는데 누가 봐도 당연히 죽였는데 무죄 받았어요. 95억 받았어요 보험금. 아 진짜 나치러가지고. 그러니까 돈 관리는 철저히 아시겠죠? 나중에 결혼하시더라도 돈 관리는 철저히 항상 서로 남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든 큰돈 나갈 일이 있으니까 좀 모르게 조금씩 좀 모아두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보험 열심히 들어두시고 여튼 다 인생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The acting is very moving. 아 연기는 아주 감동적이었다. 이까진 좋아요 그죠? 하지만 the set랑 배경이랑 코스튬들이 어땠다 aren't very 이거 뭐였어요? realistic.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 단어를 더 추가한다면은 그 스토리가 어땠다고요? not probable 좀 개연성이 없더라 뭐 이런 거죠. 개연성이라는 거는 얘들아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감에 있어서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다영이랑 탁 부딪혔어. 우리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어. 에? 개연성이 없죠.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너무 지나치면은 개연성이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남자랑 부를까? 내가 다영이를 왕따 시켰어 어렸을 때. 왜?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같은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사장님의 와이프가 다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죠. 갑질해줘야지. 그런 것 그런 건 개연성이 있다는 건데. 다영아 선생님한테 말 따도 되는 거야. 자 봅시다. 다음 문장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와 자 연기는 잘하는데 아 글쓰기 실력은 좀 볼품이 없더라.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더라 라는 거는 뭐예요? 2번. 액팅이 라이팅보다 better 더 낫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뭐야 did not finish 못 끝냈다라는 말이 왜 나와요? 그럼 누군가가 완성하겠죠. 자, the play. 자, 연극 never say goodbye.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지만요. 나중에 수능을 볼 때 막 이딴 식으로 막 필기체로 나와 있거나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나와 있는 것들은 읽지 마세요. 그냥 이 자체를 읽으셔도 돼요. never say goodbye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의 이름은. 자, 연극 Never Say Goodbye는요, 시작했어요. 지난 밤에, 어젯밤에 연극을 상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It tells, 그것은 이야기해줍니다. 뭐를? 내 학생의 이야기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벌어지는? At a 19th century women's college가 되겠죠? 옛날에 college는 약간 좀 전문대학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학으로 공통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여대, 여자 단과 뭐 이런 거. 종합대학은 얘들아 university라고 하죠. 아, 그래서 단과 여러 개. 네, college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 왜 인문대, 공대, 생대 뭐 이렇게 쓰죠. 그럴 때 대학에 가까워요. 인문대에는 뭐 영문과도 있고 국문과도 있고 뭐 스페인 중남미학과도 있고 뭐 많죠. 그 다음에 they become 그들은 된답니다. 뭐가 close friends가 된답니다.
They meet again 20 years later. 아, 20년 뒤에 다시 만나네요. Most of the actors. 자, 자 배우들의 most. 대부분, 상당수는 뭐다? Are female. 여성이라는 거죠. Female에서 femi가 온 건 알아요? 네? 페미니즘이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페미니즘이요. 페. 페미니즘. 피메일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액팅은요. is very good. 아 그들의 액팅 아주 그 감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Some problems. 몇몇 문제들은요. include 포함한답니다. 문제들이 뭘 어디에서 포함을 시키냐면은 문제들이 어디 어디에 있냐면 세트랑 커스튬, 의상들이랑 그리고 라이팅에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의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안만 나도 현대극 같은데? 아니 저 19세기랬는데 갑자기 현대극 19세기인데 뭐 20세기 옷을 입고 찍었나? 잘 모르겠네요. 아니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그냥 현대극 여튼 뭐 그럴 수도 있죠. 19세기면은 아직은 뭐 뭐 소나타 자동차가 없는 데서 뭐 소나타 자동차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죠. 옛날에 우리 뭐 방앗간 이런 데 잘 안 갔는데 뭐 방앗간 뭐 이런 거 몰라요. 여튼 몇몇 문제들은 뭘 포함한답니까? 세트장 배경이랑 커스튬이랑 이 라이팅 쓰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쓰기가 있어요? 라이팅 있잖아요. Still, 여전히 뭐가 The play, 그 연극은요. It's fine. 뭐 괜찮답니다. For a female audience. 이 여성 관객들에게는 그래도 나이스한 엔터테인먼트다라고 했었죠. 잘하셨고요. 간단 내일은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프린트해야 될 시간. 자 시험지를 뽑아드릴게요.